망신살은 하나 치고 들어와. 인간 둘 때문에. 그 한 사람 등치 큰 사람 있어 이렇게? 키 크고? 응. 응. 이 사람이 잘못하면 나하고 망신살이야. 응. 거기도 가정은 있었어. 응. 그래서 끊어졌어. 네. 없어요 지금은. 어. 그죠? 응. 거기도 자식 둘 있죠? 응. 응? 자식하고는 왕래한단 말이야 저렇게. 응. 응. 그리고 엄마랑 자꾸 정분이 붙어 지금. 한 번만 소개받아봐. 응. 정분이 붙는다고 지금. 아 그래요? 상대가 이제 엄마한테 호감이 갈 수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저는 별로. 응. 그러니까 요거를 선을 정확하게 잘 끊어놔야 돼. 응. 응. 응? 그래야지 엄마가 오래 망신살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엄마는 남자복이 많지 않아. 그래요? 응? 남자의 큰 덕을 보지는 못해 솔직히. 응? 편하게 살고 싶죠. 다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성격 센 건 알지? 네, 알아요. 응? 왜? 엄마도 아부는 못 들어. 네. 상대한테 구슬려서 돈 받을 생각을 못 해. 네. 응?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누구나 만나서 그냥 가정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뿐이야, 지금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저 사람도 그냥 심중해진단 말이야. 작년 올해부터는 인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 네. 응? 아, 누구 하나 나도 진짜 왜? 외로움이 많았단 말이야. 응? 근데 달남자를 만나서 나도 편안하게 그냥 그늘에서 잔소리 안 해가면서. 응? 왜냐면 첫 남자하고 나하고 너무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치가 떨렸었잖아. 응.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응? 근데 그 밑에 자식은? 우리 애들이요? 제가 애들이요? 응. 둘째하고 부딪히지 마라. 둘째하고 같이 살거든요. 큰일을 응. 따라가고. 근데 자꾸 둘째가 어쩔 때 엄마가 응. 강하게 자꾸 자기를 단둘이 하나 봐. 이렇게 엄마가. 제가 좀 집착이 심해요. 응? 그러면 애는 어떻게? 튕겨져 나가죠. 저렇게 자꾸 응. 엇나간단 말이야. 응. 애가 지금. 집에 답답하고. 응. 근데 엄마는 자꾸 못 나가게 막잖아. 응. 저하고 똑같이 될까봐. 응? 그러면 걔는 어떻게 마음에? 걔 상처는? 나간다고 상처 안 받고 집에 있는다고 상처 뭐 안 받고 하겠어? 지 팔자야. 응. 걔도 성격 세요. 응. 둘째도. 맞아. 엄마랑 똑같아. 응. 그러니까 엄마가 쟤도 나 같은 팔자 만나지 말라고 나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엄마 구속하는 거야. 응. 그 엄마도 친정 엄마가 똑같은 거야. 부모가 돼야지 자식이 보이잖아. 그쵸.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그 자식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걔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응? 그리고 걔는 칠성에다 엄마 많이 빌어줬어야지. 수양을 걸어줬어야지. 아, 시어엄마를. 그런 것도 몰랐잖아. 몰라서 처음 들었어요. 응. 그래야지 걔가 사주가 조금 재워줘야 될 거 아니야. 사주를 눌러줘야지 강하니까. 아... 응? 그래야지 걔가 어디 나가서 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 말하는 투 봐봐. 탁탁 사람을 쏜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엄마도 톡톡 쏴. 저도 그래요. 응? 안 해야지 그러잖아. 네. 근데 상대가 탁 쏘아버리면 엄마는 어때? 거기다 대고 치지를 않아. 또 불쌍한 사람 보면 어때? 탁 끌어안아. 팔자가 좋은 팔자는 아닌 거야. 응? 그 사주가 엄마도 예민한 사주란 말이야. 응?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에다 집착이 너무 많아. 응? 그럼 남자가 어떻게 그게 숨통이 터져서 살겠어? 응? 남자는 어쨌든 방목을 해야 풀어야지. 응? 근데 엄마는 뭐 하나만 딱 걸리면 그걸 까지 판단 말. 그럼 누가 살겠냐고. 근데 저렇게 하나 딱 꽂히면 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응. 안 그러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엄마랑 처음엔 좋다고 들어오겠지. 근데 엄마 딱 엄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야. 응. 만들려고 하고. 맞아요. 응.
그럼 남자의 습성은 그럼 튀어. 그래서 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어때? 현모양처럼 그냥 다소곳하고 내내 그래주고. 응? 엄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딱 좋은 사주지. 아 그래요? 그럼 추진력은 있지. 근데 여자로 태어나니까 어때? 여자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라고만 한단 말이야 항상. 쟤를 키워주려고 하고 쟤를 높여주려고 하고. 그러면 남자 그걸 받아들이냐고. 그리고 엄마가 말을 할 때 좋게 얘기해 주냐고. 아, 그렇죠. 선생님. 응. 그래서 독대고 싸대고 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자식한테 그러지 남편한테 그러지 어느 누가 내 복대 그늘에 버티겠냐고. 응.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신살이 있단 말이야. 신이 있단 말이야. 제가 그 응? 얘기를 들었어요. 5초에. 응? 근데 엄마는 인정이 안 되지. 반반. 응? 근데 엄마는 내 팔자를 생각해봐. 지금까지 기구 한 번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개뿔도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응? 그럼 사람 잃고 자식 잃고 마음 잃고. 맞아요. 응? 이게 엄마 30대 초반부터 와 있었는데 엄마가 못 누른 거야. 네. 응? 이걸 재우고 풀어냈어야지. 엄마 꿈자리가 안 맞지 않아. 엄마 꿈만 잘 꿔도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꿈대로? 가야지. 꿈에 보여줬잖아 엄마한테.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심해요. 그리고 신 꿈도 꾸잖아 지금은. 뽀도 물건도 엄마한테 줬고. 어? 근데 엄마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누구나 이걸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안 그러면 둘째가 가져가야 돼. 걔를 만들 거예요? 엄마가 무당이 될 거야? 굳이 무당이 안 돼도 내가 눌러놓아야지.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응? 지금은 신꽃이 활짝 핀 건 아니야. 하나를 더 받아야 돼. 지금 두 개 받았거든. 응? 하나는 따라 들어오고 댕기머리하고 엄마 어린애가 하나가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네, 동자 따라 들어. 응?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엄마도 되게 시기 질투가 되게 많아. 심하지. 애랑도 싸워. 네, 우리 애랑 싸워. 그게 내가 안 해서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싸우고 있으면 주위에서 네가 더 애같아. 너무 너 너무 철없어 이런 식 되게 많이 듣거든요. 말하는 거. 딱 엄마는 딱 다섯 살 애기 같아. 네, 다 그래. 응? 애가 어른 같고. 네, 우리 애가 어른 같고. 응. 그러니까 내가 엄마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별것도 아니야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네. 뭐 옷이나 뭐 그런 거, 향 화장품 향수 이런 거. 그래서 욕심이 좀 많아서. 그리고 엄마는 내 것도 쓰면 안 되잖아. 네. 아니 딸 자식이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자식도 내 걸 못 건들게 하면 어떻게 해. 아깝잖아요. 딸은 엄마한테 물어봐. 평범한 엄마한테 딸 자식이 주라고 하죠. 주라고 하지. 그거 뭐가 아까워. 그 몇만 원이면 사는 걸. 그게 내 몸 안에 있는 거야. 아 그래요? 할매하고 어쩔 때 네. 늙은이 같아. 네. 응? 말투도 밖에 엄마는 한 번씩. 저도 그게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응? 근데 얼마 더 느껴줘야 돼? 귀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 부득으라고? 아, 그거 없어. 응? 이거 자꾸 타고 눌러줘야지 한 번은. 눌러서 일단 재워놓고 그래야지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있어요. 세 번은 잘 재워야 돼, 그 대신. 그래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첫 번째는 나를 눌러야 되고 신하고 나를 두 번째는 저쪽 원 남편네 풀어줘야지. 왜 제가 풀어줘야 돼? 자식을 낳잖아. 그 나한테 오잖아 자꾸 저 집 망자들이. 아, 그래 저한테 와요? 자식을 안 낳았으면 몰라.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 큰애도 큰애는 엄마 원망 많은 거 알아? 알죠. 응? 제일 밉대 엄마가. 네. 맞아요. 응?
나는 딱 봐봐. 아버지랑 똑같아.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응. 전 자꾸 그 말을 해요. 하잖아. 아차 싶으면서도 자꾸 해요. 응. 그러니까 더 미운 게 엄마가. 응. 왜 아빠랑 자기랑 비교를 하냐 이거지. 응. 자기도 아빠가 싫은데.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맞아. 본인밖에 몰라. 자식도 둘째야 아빠는. 큰 애가 아빠한테 가도 아빠 밀어낸 적 많아요. 그거를 어렸을 때 겪은 거야 걔는. 그리고 걔는 속으로 다 얘기 안 해. 거든 얘기를 다 꽁꽁하고 안에다 두지. 근데 그걸 다 쌓아놓고 있잖아 저렇게. 안 풀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도끼만 보면 얼눈 봐봐. 눈에 살기가 툭. 무섭단 말이야.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눈구멍에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큰애는. 근데 제일 나쁜 게 큰애 같은 스타일이 나쁜 거. 나중에 되면 저런 애들 살기가 있어서 다 사람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회생활 못해 저러다. 이제 이게 엄마가 잘 풀어내서 재워놔야지 엄마 인생도 피는 거고 내 새끼들 인생도 피는 거야. 응? 엄마가 총대를 쥐고 있는데 엄마는 꿈도 꾸여줘. 어? 신이라고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가져라면서 줘. 받았어. 그게 말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말이 터지는 거야. 아무 생각 없다가도 그냥 밥 먹다가도 그냥. 응?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 하지 말아야지. 말을 뱉으면 안 돼. 자꾸 말문을 터치는 거잖아. 그냥 딱 나와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직성이잖아. 직성에서 툭툭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말아요? 그래 재워오는 거지. 재워보고 재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테스트를 받아봐야지. 이거를 엄마가 3년 전에라도 좀 하지. 근데 그 소리 너무 듣기 싫고 싫어서. 누구나 다 내가 잘, 누구나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하니까. 다 이 길은 숟가락 먹는 애 하나도 없어야 돼. 너무...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만든단 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또 이것도 기회야. 엄마한테 인생의 기회. 기회인데 이걸 또 놓치면 엄마 손해야. 그럼 더 없으면 더 못하지 나중에는. 그치. 지금은 그래도 내가 먹고는 살아. 딱. 응? 나중엔 먹고도 살게 못하게 만들어. 귀신이 되게 냉정한 거거든. 귀신은. 그 엄마 보면 귀신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 태아령도 있고, 할매도 있고. 응? 청춘 저만, 남자도 저만 있고. 나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뭘 풀어내면, 그래, 둘째 다시 가져가야 돼, 이거를. 우리 둘째요? 걔도 예민한 사주기 때문에, 예민해야지 이런 게 신도 치고 가야 편하거든. 네. 예민하지 않으면 신도 가봤자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 예민한 사주한테 가게 돼 있어. 그럼 둘째한테, 첫째는 뭐 가도 소용도 없어. 첫째는 제가 정말 봤는데, 빙의라고 하더라고. 빙의. 걔는 내잖아, 걔는 빙의가 아니라, 지가 싸는 거야, 옛날부터 하나하나. 자기가 그럼 걔는 그냥 내버려둬. 그거는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야지. 하나하나 끄집어내놔야지. 이제 내가 그게 이제 나중에 돌변하면 또르기가 보내는 거야. 네 맞아요. 한번 문들어가면 아빠랑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엄마랑. 네 저랑 못 사요. 걔 틀린 말 안 해 그랬는데 엄마 잘 봐봐. 가슴에 힘에 파는 거 맞는 말을 넘겨. 맞는 말이야. 걔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니야. 근데 말을 돌려야지. 근데 걔도 그만큼 쌓여 있다는 거 가슴 속에. 그걸 누구한테 응어리를 푸른 사람이 없는 거야. 자존심이 세서. 아 맞아 자존심. 지 동생하고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동생한테는 받아주는 거지 자기가. 어? 자기 걸 못 내놓는단 말이야. 솔직히 안에 있는 걸 탁 털어야 되는데 그걸 못 턴단 말이야. 걔는 괜찮은 거죠? 걔는 알잖아. 걔는 이제 그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사주고 신이 온다는 것보다 우울증이 오는 거지. 저하고 둘째? 응.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잘 처단을 해놔야지. 내가 있잖아 귀인문도 있는 거고 나랑 살 사람도 생기는 거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풀어야지. 그럼 좀. 그래야지 좋은 사람 엄마도 욱하는 사람께 좀 자야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남한테 기대지. 아,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생기고. 그럼 뭐 재미도 없어. 먹으면 아프고.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붙어서 엄마는 작두 타고 눌러놓고 누가 엄마를 띄워서 허준지 정확한 신인지 화답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신이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겠지 엄마한테. 어떻게 가자 하겠지. 그거를 보고 허주면 떼어내놓고 내가 작두 타고 누를 거고. 그거를 3년 전에 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요렇게 바닥 안 치고 의욕이 없어지지 않고. 3년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내가 딱 3년 전에만 풀었어도 요렇게까지 안 됐다고. 돈 좀 모을까요? 이걸 해놔야지 이제 돈을 모으지. 이거 하기 전에는 내가 뭘 못해. 안 돼. 엄마를 꺾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 꺾여요 제가 의지가. 어떻게 엄마가 앞을 쓰겠어. 못 써.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쳐 인간이. 그리고 정확하게 첫 번째 원하는 답이 있어. 신이 본인 이제 그거는 본인한테 우리가 실어봐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한마디를 잘 들어서 본인이 그대로 행행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몸에서 행동이 나오는 게 있어. 아, 그래? 그 신을 정확한 신을 하나를 뽑아낼 거란 말이야. 그 사람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그 뽑아내면? 그냥 그 사람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 신은 정확한 신이 원하는 거라. 왜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툭 친단 말이야. 그걸 알아줘야지.